세상 속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리서치 팀의 유동원 이사 또 김진영 연구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역시나 외신 두 가지로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볼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오늘 가지고 오셨어요. 네.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관련된 발언이네요. 네, 볼까요? 보겠습니다. 자, Trump says renewed trade talk with China have already begun. 자, 트럼프의 말은 이제 벌써 이미 시작됐다. 다시 무역 협상이 새로 이미 시작됐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만나서 얘기가 나왔던 내용들 조금 있으면 더 자세히 짚어드리겠지만 네. 어쨌든 예상했던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협상이 계속 전개가 될 것이고요. 협상이 되면서 앞으로 뭐 언제 이 협상이 끝날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의가 됐다는 게 중요하고 또 추가적인 관세가 없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 자체는 굉장히 좀 환호를 하고 있죠. 네. 사실 어제는 좀 쉬었지만 전체적으로 계속 상승 추세에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좀 더 진전이 있으면 결국 경기 침체로 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좀 기대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무역 협상 관련된 이슈 확인해 봤고요. 자, 두 번째로는 지금 오펙이 향후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산 유지에 동의를 했습니다. 네. 이 어떠한 부분인지 또 시장에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잖아요. 네, 네. 보겠습니다. OPEC agrees to extend current production cuts by 9 months. 네, 앞으로 9개월 동안에 계속적으로 감산 조치를 유지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OPEC이 동의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러시아도 이에 동의를 하고 있다라는 네.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면 유가가 계속 좋아야 될 텐데 어제는 또 거의 5% 가까이 큰 폭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결국은 그만큼 경기 둔화 수요에 대한 걱정이 상존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공급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렇게 감산을 일으키거나 추가적으로 뭐 계속 이란 관련돼서 중동 지역과의 관계가 안 좋을 경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가가 하락한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셰일가스 관련해서 미국 쪽의 생산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경기 둔화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은 나쁘지 않다면 유가가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셰일가스 혁명, 박스권 유가 뭐 낮게 보면 $50, 높게 보면 $65 정도의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등락을 보일 것이다 라는 예상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신 두 가지 확인해봤고요. 자, 이제 이슈도 확인해보고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미중 정상회담 결과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 연구원님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미중 정상회담의 결론을 좀 세 문장으로 요약해드리면 네. 첫 번째는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재개되었고 두 번째, 추가적으로 관세 인상은 당분간 없다라는 네. 거고 세 번째는 화웨이 제재가 당분간 유보된다는 건데요. 저희 이제 시나리오와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협상이 완전 타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부과된 관세 인상만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의 우려는 지속될 것이지만 그래도 이제 추가적인 관세가 없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또 협상이 이제 진행이 재개된다고 얘기했지만 또 장기적으로 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지속적인 어떤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동성 부여는 계속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유동성 부여의 시기는 아마 이번 달 FOMC 미팅에서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가 그 시작점이 될 수 있고요. 이어서 중국과 유럽 또 일본 모두 이제 적극적인 통화 정책을 쓰는 상황들이 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차트를 보시면 이미 지금 유럽의 M2 증가율, 즉 통화 공급 증가율과 또 미국의 M2 증가율이 작년 말 저점을 찍고 다시 상승하는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중국만 약 8% 정도 증가율 수준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지만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소식 전후로 해서 글로벌의 유동성 부여는 보다 적극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이제 저 주식을 지금은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시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국가별로 좀 전략을 다르게 제시해드리자면 일단 중국
한국은 상승하면은 차익 실현, 그 다음에 미국은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투자, 그리고 중국 외에 기타 신흥국은 비중 확대 정도의 전략이 좀 적절할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미국의 나스닥, 즉 성장주 투자는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고요. 또 그동안 말씀드렸지만 이제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7월 말까지 좀 하락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매수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뭐 미국의 금리 인하 부분을 뭐 가셔야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졸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에 따른 달러화의 움직임들, 최근에 6월 중순 이후로 달러 약세로 돌아섰더니 7월 들어서면서 다시 단기 반등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달러 흐름 함께 좀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자, 달러와 흐름만큼 신흥국 투자에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작년 아시겠지만 달러가 강세로 가니까 네. 신흥국 수익률이 굉장히 나빴었죠. 근데 올해는 달러가 어느 정도 좀 약보합세 정도로 보여주니까 신흥국 시장의 수익률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2015년 말부터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었습니다. 보시면 차트에도 나와 있지만 2015년 말부터 올리기 시작해서 지금 계속해서 0.25에서 2.25, 2.5, 그죠? 그래서 2.25%나 금리를 올렸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얘기를 해드리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때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달러는 어떻게 됐냐면 그 전에 미리 큰 폭의 상승을 했었죠. 거의 보합 수준이었던 80대에서 거의 20% 가까이 절상을 미리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금리가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구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은 거의 안정적인 모습,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거의 변동성만 유지됐지 큰 변화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2015년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금리를 내릴 것이다 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달러가 약세로 가는 게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금리를 올리는 구간 동안에는 별로 환율이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약세로 가기는 가지만 그 강도가 아주 높을 것 같지는 않다. 물론 금리를 인하하기 때문에 달러 약세는 일어나겠지만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큰 폭의 절하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번 이제 1998년에서 2000년 사이를 비교를 많이 해드리고 있죠. 그 이유는 당연히 이렇게 금리를 올리다가 바꿔서 내리기 시작했죠. 네. 그리고 세 차례의 금리를 내렸는데 4개월에 걸쳐서 빠르게 내렸습니다. 자, 이때의 금리 인하,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나고 나서 또 큰 폭을 올리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보시면 환율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큰 폭으로 바로 절하가 됐다가 또 1년에 걸쳐서 다시 제자리 쯤으로 가는 거죠. 네. 결국 변동성은 있었지만 달러 약세 다시 강세 구간이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금리를 추가적으로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당연히 약세로 갈 것 같습니다. 달러가.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예상하는 것은 두 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기 때문에 98년에 있었던 세 차례보다는 적고, 또 기간으로 따지면 이때는 4개월만 일어났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 두 차례 인하를 한 6개월 정도로 걸쳐서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약세는 일어나지만 그 강도는 98년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 즉 98이 고점이라면 93 정도가 저점이지 않을까, 달러 인덱스로 놓고 보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중요한 것은 근데 어쨌든 달러 약세니까 네. 달러 약세 추세가 나타나면 신흥국에 대한 수익률은 좋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적어도 올해는 신흥국 투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가져가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흥국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라, 이렇게 신흥국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신흥국들을 좀 나열해보면 사실 중국이 가장 그 비중이 높잖아요. 그럼 그 맥락이라면 지금 중국 비중을 키워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김재영 의원님. 네. 올해 이제 연초에는 네. 이제 중국을 적극적으로 매수하자 이런 전략들을 제시해 들었었고, 이 지금 현재는 이제 글로벌 투자에 있어서 중국 투자의 비중은 한 20%, 많으면 25% 가져가자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보시면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증시 비중이 10% 정도인 걸 감안하면 지금 제시해 드리는 20%, 25% 비중은 시총 비중 대비해서 거의 100%를 초과하는 정도의
수준이고요. 다만 이제 중국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비중을 지속 확대한다기보다는 이제 인민은행이 금리를 내리는 타이밍을 좀 보고 증시가 그 후에 큰 폭 상승하게 되면 그때 약 절반을 차익 실현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차익 실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시진핑 주석이 향후에 또 태도를 좀 이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보는 건데요. 미국의 요구사항, 즉 어떤 지적 재산권이라는 큰 문제를 앞서서 그것을 법제화하는 과정 중에 어떠한 태도를 보여줄지 저희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한 것을 감안하는 경우고요. 지난 앞서서 이제 5월 초에도 이제 일이 좀 무역 분쟁이 조금 안 좋아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 중국이 보여줬던 그런 방향, 그런 거에 대한 신뢰가 100%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이제 중국 주식이 한번 크게 상승하고 났을 때는 약간 절반 정도는 좀 차익 실현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는 거지만 한편으로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미국과 중국이 다시 협상을 재개한다고 했고 또 최근 중국 정부가 외국인의 투자 확대 또 대외 개방 등의 어떤 시장 우호적인 정책들을 좀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중국이 미중 대화에 앞서서 5대 개방 조치를, 대외 개방 조치를 좀 발표를 했었는데, 보시면 시장 추가 개방, 또 자발적인 수입 확대, 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 그리고 전면적인 평등 대우, 그리고 대대적인 경제 무역 협상 추진 등이 포함됐었고요. 여기서 시 주석이 얘기했던 얘기를 한번 인용하자면 중국은 이제 수입을 자발적으로 확대할 것이고 또 관세 수준 역시도 자발적으로 더 낮추고 비관세 무역 장벽을 없애는 데 힘쓸 것이라고 이제 언급을 했었습니다. 또 이제 한편으로 중국이 또 금융 시장 개방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자본 시장을 개방하면서 미국 등 해외 기업들이 중국 투자은행의 한 약 51% 정도를 인수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어떤 의미를 두냐 하면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 중국이 버틸 수 있는 어떤 무기는 수출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건데 그러려면 이제 중국 내수 시장을 키워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중국의 금융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시장을 개방을 확대하게 될 경우에는 그만큼 해외 기업들과 외국 자본의 중국 은행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고 이는 중국 가계부채 비율과 내수 확대를 좀 유인할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를 세울 수 있는 거고요. 따라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중국에 대한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전략은 크게 변하지 않지만 확실하게 이제 수익을 좀 올려가고 그 이후에는 차익 실현하는 전략이 적절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 전체적으로 이제 큰 틀을 잡아주셨는데 이사님 그러면 네. 신흥국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좀 짜보면 좋을까요? 네, 좀 사실 뭐 전반적으로 다들 요즘 신흥국 하면 네. 보는 데가 중국이랑 베트남이잖아요. 네, 저희는 조금 다르게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좀 바꿔봤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신흥국의 상승 여력을 잔존가치 모델로 놓고 봤었을 때 최근에 이렇게 멕시코, 브라질, 러시아가 큰 폭으로 올라왔습니다. 물론 중국의 심천이 제일 높았었는데요. 오히려 좀 떨어졌고요. 다른 쪽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는 포트폴리오 구성 자체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흥국 시장에 대해서 한 20에서 25% 투자를 한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중국에만 투자를 했는데 그 비중을 많이 줄여서 절반 정도는 줄이고요. 그 절반 정도를 어디에 투자하냐면 지금 여기에 말씀드렸던 멕시코, 브라질, 러시아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이유는 패권 싸움을 중국과 미국까지는 하고 있고 여기에서 승자는 미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는 중국 투자가 상당히 매력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매력이 떨어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다른 신흥국들의 매력도가 올라오니 활용하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선진국 쪽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굳이 이제 선진국 시장 내에서 매력도를 좀 따져보자면 아시아권 내에 일본보다는 최근에 우리가 유럽 시장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유럽 시장 쪽이 더 좀 좋아 보이는데 유럽 시장 쪽 투자 매력도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물론 이제 선진국 투자는 미국이 절대적으로 투자해야 되지만 가장 크겠죠. 네, 유럽을 만약에 보신다면 그러니까 유럽을 좀 좋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이제 펀더멘탈적인 차원과 또 밸류에이션 측면을 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차트가 가장 이제 상징적입니다. 지금 유로존의 실업률이 지속해서 2012년 9월부터 계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고용 증가율은 약 4년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펀더멘털이 계속 견제하다라고 보여질 수 있고 또 경기를 판단할 수 있는 이제 PMI 지표 같은 걸 보면 제조업 PMI는 조금 부진하지만
상대적으로 서비스업 PMI가 지속해서 높은 수준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인 종합 PMI가 50선 이상을 계속 웃돌고 있습니다. 또 소매 판매 증표는 이제 5년 이상 YOY 기준으로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좀 보시면 유럽 시장의 12개월 선행 PER, PBR은 전 세계에서 약 중간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잔존가치 모델상의 상승 여력인데 선진국 평균이 약 20.5% 정도로 나타난다고 봤을 때 독일과 스페인, 포르투갈 등의 이제 유럽 대표 국가들의 상승 여력이 이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굉장히 좋은 수준으로 보여주고 있고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상승 여력이 32.4% 가장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뭐 선진국 비중 글로벌 전체에서 선진국의 투자 비중을 약 75%, 80% 수준으로 가져간다고 하면 미국의 70%를 투자하고 나머지 5%에서 10% 정도는 유럽 투자 혹은 독일 투자를 하는 것도 나빠 보이지는 않는 전략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해서 이제 지난달에 유럽 투자 10선이라고 해서 종목 소개를 좀 해드렸었는데요. 네. 대표적인 게 뭐 HSBC 바이엘, 지멘스, 바스프, BP, 알리안츠, SAP, 아디다스, 폭스바겐, 다임러 같은 기업인데요. 만약에 그 중에서 한 종목만 고른다라고 한다면 이제 독일의 바이엘이 잔존가치 모델상의 매력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목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간략하게 전체적으로 이제 글로벌 주식 투자 저희가 이제 하반기 첫 시간이잖아요. 네. 포트폴리오를 하반기 어떻게 좀 짜보면 좋을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테이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선진국 75%, 신흥국 25% 투자를 하고요. 계속적으로 저희는 미국 성장주 네. 비중이 제일 높아야 된다. 그래서 70%. 그리고 독일, 예, 유럽 쪽을 가져가는 게 5% 정도. 네. 그다음에 신흥국은 25% 중에서 절반은 안 되지만 10% 정도를 중국.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멕시코, 브라질, 러시아 이쪽 비중을 5%씩 들고 가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반기 글로벌 주식 투자 포트폴리오 내용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하반기에도 글로벌 주식 투자는 글로벌 주식 속으로 글로벌 시장 속으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리서치팀 유동원 이사 김진영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